애를 이렇게 해놨어요. 아 이거 찍힌다. 어 씨, 큰일 났다. 이거가 선배의 각이다. 이거 빠지면 직접 만들어서 붙여놨나요? 네 맞아요. 만들 수 만들지. 있죠. 만들지. 만들 줄 알잖아. 아 뭐 봐. 지금도 만든다. 그럼 한번 만들어볼래? 잠시만 잠시만. 학과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빨 플리 같은 거 만드는 게 아니고 치아를 저희 손으로 진짜 원래 치아 있던 것처럼 만드는 그런 과고 틀니 같은 것도 만들고 뭐 그렇죠? 학과 과정이 어떻게 돼요? 저희는 실습과 이론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무슨 재료를 써야 하고 금속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 배운 걸 토대로 실습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1학년이 이론 비중이 제일 크고 2학년 때는 거의 실습만 한다고 치면 되고 3학년 때는 거의 반반으로 이제 국가고시 네. 준비를 해야 되고 국가고시 준비를 제일 바꿔줘. 시공을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인지 충치가 엄청 깊거나 뿌리까지 세균이 이렇게 감염되면 통째로 다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저희가 하고 만들 수는 있는데 평범한 치과 기공소에서는 하는 게 만들어 드릴까요? 저요? 네. 아 진짜요? 만들 수는 있어요. 피날 수도 있어요. 저희 아직 학생이라서 저 실습 잘해요. 시선은 어때요? 저희는 솔직히 좀 낡은 맞아 낡게 좀 많죠. 그래도 우리 학교 좋아요. 아선대 화이팅. 실습실 뭐 바람도 잘 나오고 에어컨도 네. 있고 깨끗한 편이라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요. 실습실 일단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거 만드는 거? 저희 장비가 좀 많이 비싸요. 외관은 별로지만 내부가 좋아가지고. 학과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저... 보시면 알잖아요. 네. 저랑 4살 차이고 이렇게 5살 차이예요. 그냥 반말하잖아요. 저희가 맞고 살죠. 네? 26살이고요. 25살이고요. 21살이에요. 약간... 제가 제일 어려 보이죠? 미스! 아, 아 그거는... 저 완전 친해요. 아, 그건 나하다 임마. 대부분은 좋고 교수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일반적인 교수님들이랑 약간 다른 게 고3 담임 같다고 했나? 정신적으로 케어도 해주시면서 이런 게 있고요. 사랑해. 아는데 안 들어갔어요. 거기에 있어요? 네, 있대요. 3학년 여름방학 때 2명 정도를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라고 연수 보내주고요. 학술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위해 만드는 작품도 있고 그게 약간 그리고... 시기가 할로윈? 작년에 저가 했을 때는 호박 치아에다가 진짜 저희가 만든 치아를 붙여가지고 표정 그런 걸 왜 해? 약간 이런 거지.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덴텍스 회장이고 실습하다가 불편한 게 있으면 저희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현실화시키는 그런 동아리이고 회식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시켜보고. ETC 같은 경우는 저희끼리 이론이나 실습 쪽으로 공부하는 동아리라서 남아서 과제나 이런 거 좀 하고 교수님한테 도움 받고 약간 이런 식의 치기짝꿍이라는 거는 새내기들이 학교로 오면 더 친해져 이런 의미에서 같이 모여서 술도 한잔하고 밥 함께 하고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증을 간다고 국가고시입니다. 그거를 합격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 만약에 기공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불법으로 불법. 바로 이거 합격을 해서 취득을 했어도 졸업 학점이 안 돼 졸업을 못하면 면허증이 안 나와요. 취업이나 지금 치아 하나하나를 만드는 보철 이런 종류가 있고 교정장치도 저희가 만들거든요. 기공소? 치과 내에 있는 기공실? 치과 재료상? 재료회사 같은데 연구원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여기도 돈 많이 벌어요. 아 진짜 많이 벌어요. 학과 잘하네. 인원수가 적으니까 공동체 생활 합력하고 친해지기 엄청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군대요. 다른 학교 들어보니까 한 가지 재료만 쭉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양하게 실험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들어서 교수님 너무 좋아요. 닳겠다 닳겠어. 유진호 교수님 보시 그분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치기공의 시초 국가시험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거고 졸업하고 면허 취득만 하면 웬만하면 자기가 원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죠. 1년 더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게 좋죠. 사회에 빨리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놓고 휴학했죠. 그걸 말하면 왜 찍었냐고. 이게 바로 하면 편집 안 된다 아이가. 섹시 준비해야 알겠다. 지원 자격 마음가짐 하나면 됩니다. 지원 자격은 그냥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너무 낮은 것도 너무 낮은 것도 아니고 딱 중간이. 성적은 그렇게 많이 안 보신 것 같고요. 상관없어요. 네. 면접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것도 없고 어떻게 이걸 알게 됐냐고 이런 거. 아침 수업이 많아서 아침에 잘 일어나야지. 아 진짜 이런 거 말하면 안 흘려나? 아니 뭐 근데 준비해야 될 거니까. 그치. 지방생들에게 한마디. 체력 기르고 와야 돼. 벌려면 마음 먹고 와야 돼. 나 생각보다 할 게 많고 손으로 다루는 걸 좀 잘한다. 근데 보건계열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치기공과는 추천드려요. 버티는 자가 이기는 법이잖아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연차 쌓여서 돈은 잘 벌 수 있으니까 오로지 기술이랑 실력 이런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남녀 차별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여자분들도 진짜 하시기 좋은 거 같아요. 내년에 저희 3학년으로 다 있으니까 저희 영상 보고 왔는데 테스터훈이랑 루피랑 정만식 어디 있어요 하면 도와드릴게요. 밥 같이 먹어드릴게요. 인사 먼저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네. 거의 인터뷰인데? 미사스.